자, 갤럭시 호텔 여기서 이제 푸드코트 가시려면 여기 페스티벌 있잖아요. 갤럭시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페스티벌 있고 여기 욕심은 우리나라 브랜드죠. 네, 여기 가시면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푸드코트가 보일 겁니다. 네, 몇 곳 조금만 가시면 되세요. 여기는 갤럭시 호텔의 푸드코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그래도 호텔이다 보니까 막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호텔 안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숲속에서 뭘 이렇게 만드는데 그건 뭐지? 내가 진짜 어쩌나? 샹젠바 아 리맨 연애가 동시 여로 아 시시해.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일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자,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요리인 것 같은데 아 있네. 여기 싱가포르에서 이거 하이난지 빤하고 이거 빠꾸떼라고 부르거든요. 두 번째 거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싱가포르 때 여기는 갠신 이제 딤섬 딤섬이 여러 종류가 있고요. 세트로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건 약간 내 스타일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태국이라고 옆에 있네요. 태국 요리. 태국 요리. 태국 요리 좋아하는데. 여긴 따거라고 적혀 있네요. 중국 요리인가? 따거 하는 거 보니까. 맞네요. 국경 요리. 자, 여기 보시면 국경 요리. 시체가 진짜 나네. 근데 맛있어요. 여기 건 안 먹어봤는데. 이제 좀 간단히 해볼게요. 이렇게 뭐 뉴욕 뭐 햄버거도 있네. 햄버거 햄버거보다는 핫도그. 미국식 뉴욕커로 되고 싶으면 여기서 드시는 것도.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 뭐 스테이크 같은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못 찍겠다 이거. 어, 한국 요리 안궈랴올리. 자, 설아벌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혹시나 여기 오셔서 입이 안 맞으시면 한국 요리 돌솥비빔밥도 있고 뭐 비빔밥 뭐 갈비탕도 있고 그러네요. 김치도 있고 김치. 자, 저기 안쪽에서 먹는 데 있고요. 설아벌 크게 있네. 이게 삼계탕도 있고 쓰고 있네. 삼계탕. 자, 이런 게 라면. 여기 사람들 우리나라 라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후식으로 이런 생과일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과일 음료수도 있고 이건 뭐 그렇게 안 비싸네. 30원은 그래도 신선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과일도 파는데 다 신선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과일로 만드니까 뭐 다 신선하겠죠? 이게 즉석으로 만드니까 요 정도? 네, 요 정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입맛이 맞지 않다. 그럼 저기 KFC 할아버지 있고요. 정말 최후의 수단. 해외 나와서 외국 음식 못 먹겠다. 지금 맥도날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나왔으면 해외 음식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맥도날드는 한국에서 많이 드세요. 자, 방금 그쪽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가 디올이 보이실 거예요. 디올이 있으면 여기 갤럭시 오팔로비. 자, 오팔로비로 오시면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요. 어디를 갈 수 있냐면요. 여기 똥도 보이네요. 루이비통.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오팔로비에서 베네시안 마카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시티 마카오, 샌즈 시티 오브 드림스, 자, 윈 팰리스. 자, 이제 운영시간은 11시 반부터 21시 30분까지입니다 자, 노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중간을 바로 가는 건데요. 자, 보시면 갤럭시 마카오 여기서 스튜디오 시티 그리고 베네시안 마카오 이렇게 세 군데만 가는 건데요. 중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시려면 이쪽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용리호텔인데요. 여기가 바로 윈호텔입니다. 여기 윈호텔 신호등을 건너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월드 카지노가 보이시는데요. 여기 옆에 갈색깔 버스 보이시죠? 네, 이 버스를 탑승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셔서 스타월드에서 갤럭시 호텔 10시에서 23시 45분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예요. 네, 스타월드 호텔에서 갤럭시 호텔까지 가는 곳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타월드 호텔에서 갤럭시 호텔로 오시면 되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제 정면에 보시면 카지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디올 쪽으로 가시면 갤럭시 호텔, 오크라 호텔, 그리고 바냔트리 호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이쪽 루이비통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JW 메리어트 그리고 리츠칼튼 호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내리셔서 혹시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그쪽에 식당가가 많으니까요. 이쪽으로 저쪽 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또 루이비통이 있죠? 정말 많네요. 오, 사람이 진짜 없네 오늘. 왜 이렇게 없지?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울 기울 쪽으로 2층입니다 여기 2층 기울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쪽에 보시면 이제 오팔로비에서 이렇게 카지노 내려가고 뭐 호텔들 내려가고 브로드웨이는 쭉 가라고 되어있죠. 그럼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네 여기도 내려가는 곳과 올라오는 곳이 있고요. 저기 미우미우 옆에 미우미우 옆에 자 이제 브로드웨이 가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브로드웨이 마카오 브로드웨이 테이터 네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다리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건너시면 바로 이제 브로드웨이 네 이쪽으로 가시면 자 브로드웨이 마카오 네 저쪽으로 가시면 브로드웨이 호텔과 식당가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쪽으로 가셔서 내려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연 브로드웨이 공연 보는 것도 저쪽에서 보시면 되세요.